이렇게 방송 딱 시작 부분이 되면 뭔가 이 그 저 뭐였지? 차승원 아저씨처럼 된다니까? 차승원 아저씨가 이러잖아.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켜고 앉잖아? 그럼 바로 이 말이 나와. 반갑습니다. 유해진이야? 내가 말할 때 내가 듣는 소리는 되게 두껍게 들리는데 여러분들 좀 얇게 들리나 보네. 여러분들도 아침에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화가 많이 나시죠? 화가 많이 나시죠? 모두 다 출근 때면 그렇습니다. 한숨부터 나온다. 아우, 요즘 저 뭐야 비트코인 때문에 말들이 너무 많아. 비트코인 뭐 정고점 갱신하고 뭐 앞으로 얼마까지 간다 얼마까지 간다. 아우 글 지우느라 죽겠네 진짜.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너무 호들갑들 많이 떠니까 전 안 흔들리려고 하거든요. 예, 다시는 안 하려고. 카페에도 비트코인 관련 글 올라오면 그냥 바로 삭제하고 있어요. 사유 비트코인 글 노노 이렇게 해놓고 바로 삭제해버려. 왜냐 주인장 보기 싫음. 김건희 여사 진짜 이쁘다. 저 나이 때 나올 수 있는 미모가 아닌데 유재석이랑 동갑이라더만 졸라 이쁘네. 아니 진짜 이 정도면은 중견 미녀 여배우급 아님? 졸라 이쁘잖아. 약간 중년 아이유 같은 느낌? 이쁘긴 해. 50대가 이 정도 미모면 연예인 후려치는 거 맞지? 유재석 아저씨가 몇 년생이지? 71년 유재석 나이 72년생 72년생 여자 배우 72년생 여자 배우 GD 72년생 여자 배우 누가 있을까? 왜 안 나오냐? 심은아, 고소영. 심은아, 고소영, 박주미. 심은아.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짜 심은아보다 이뻐. 심은아보다 더 이뻐. 김건희가. 내 눈엔 그래. 약간 심은아님은 그 예전에 뭐였지? 그 영화 올드보이에서
그 다리에서 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떨어져 죽었던 그 배우분 있잖아. 그분 약간 좀 나이든 버전? 그 느낌 나. 윤진서 씨. 윤진서. 늙은 윤진서 느낌. 그리고, 보소영. 아, 고소영은 근데 지금도 좀 친다. 52살인데, 지금도 미모가 좀 살아있는 편이다. 고소영은 아직까지도. 그지? 근데 고소영에 뒤지지 않아. 고소영에 뒤지지 않아. 박주민이가 누군데? 에? 이분이 52이라고? 예? 예? 이분이 이긴 것 같은데요? 누구, 말도 안, 진짜네? 어떻게 신돌이지? 와, 미친 최강동 아니다. 30대라고 해도 믿겠어. 약간 소녀시대 유리. 언럭키 유리 느낌 살짝 나네. 52에 이 정도면 일단 역시 동안의 특 애교살이 어마어마하네. 눈 밑에 저 애교살 저게 진짜 그거거든. 동안을 결정짓는 눈이네. 눈이 진짜 동안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진짜 이쁜 것 같아. 저분들이랑 비교해도 김건희 진짜 이쁘네. 솔직히 이쁘잖아. 고양이상에다가 아이유 중견 아이유 느낌? 아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김건희 외모는? 김건희 외모는 진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지금 너무 행실이나, 뭐, 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외모가 좀 저평가당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 외모는 진짜 저쪽에서 나오기 힘든 외모 아니야?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김건희 얼굴 그래가지고 보게 된 거였거든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송재림 아저씨 아 돌아가셨더만. 나보다 한살더 많아. 근데 나 요즘 충격 먹었지. 송재림이면 그래도 좀 이름값이 좀 있지 않나? 송재림 배우님? 대표작이 우결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그냥, 스스로 적이잖아? 그지? 이해가 안 가. 가끔씩 저렇게. 아, 물론, 뭐, 스타들의 삶도 그 화려함에,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뭔가 모를 어떤 그런 적막함, 또 그런 막 공허함, 우울감, 그리고 계속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끊기고 배우계 쪽이 어렵대, 지금. 배우 쪽이. 그래가지고, 배우 쪽이 진짜 어렵대. 그래서, 송재림 배우 같은 경우는 작품 활동한 지좀 됐나? 최근에 가차에서 본것 같은데. 사망 직전까지 사생편이 괴롭혔다는데,
아이 뭐 괴롭히고 그런 얘기 뭐 유언비어 배포하지 말고 기사가 떴다고? 유언비어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이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유를 하려고 하는 거야. 본인만 아는 거지. 본인만 아는 거지. 예. 나는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막 우리가 다 솔직히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런 충동이 다들 생기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욕하고 싶지 않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바이크를 엄청 좋아하는 또 바이크 매니아였다더라고. 취미가 그나 좀 약간 이해를 못했지. 사실 이제 라이더들끼리도 그런 게 있거든. 진짜 이게 좀 도파민 분비도 좀 많이 되고 이런 그러니까 바이크를 떠나서 취미생활이라는 거 있는 거 자체가 되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정서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지표가 될수 있거든. 이상한 취미 말고. 근데 그래서 보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야. 바이크 타는 배우로 알고 있었는데. BMW 바이크 홍보대사였다 보네. 앰버서더는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서킷을 다닐 정도로 진성 매니아였다. 그냥 하늘로 소천하셨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 내일 수능이야? 아, 네, 방제 요정 시도 있어요. 내일 수능이로구나. 아무튼 초반에는 예, 김건희 이쁘다. 송재리 안타깝다 였습니다. 월요일 날 야방했던 거 다들 보셨나요? 월요일 야방 바이크 타고 방송을 했었는데, 예, 다시 보기에도 올라와 있죠. 이날 9시간 정도를 방송을 했습니다. 예. 약간 3분 뭐한 10분 정도 방송 좀그 끊기는 좀 그런 게좀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서 바이크에 뇌가 절어져 있어요. 그래. 우리 노튜브 우리 노짱 어서 오고 요날 반계리 은행나무 보러 갔죠. 반계리 은행나무. 여기 나올 텐데 중간에 밥도 먹고 아 이게 그 반계리 은행나무였는데 진짜 이쁘더라. 말안 되더라 정말. 예.
저게 진짜 실제로 보면은 이거 카메라가 광각인데도 불구하고 다안 담기더라고, 제대로. 진짜 커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살다 살다 이렇게 큰 은행나무 처음 봤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원주에 있는 반길이 은행나무. 1년에 딱 2주 정도 만개한다고 하는데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 천연기념물이라 그래갖고 관리를 좀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야. 강원도 사시는 할머니였어. 가족분들이랑 같이 놀러 왔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800살 넘게 먹은 나무래요. 아, 이날 진짜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 정말. 이날 총그 키로수가 요날 얼마나 탔냐면, 우리가 출발을 GS 칼텍스 서일 석유 북항 서일 주유소 여기서 출발을 했고, 중간에 이제 이천 무슨 식당이었지? 이천에 무슨 식당이었는데? 남도 식당? 아니? 호남 식당. 여기. 그리고 반계리 은행나무. 그리고 황만장. 황금박쥐 캠핑장. 이렇게 갔으니까 호남식당부터, 그리고 원주 반길은행나무, 그리고 황금박쥐 캠핑장. 어제 불이 타고 갔었는데 잘 챙겨주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잘 들어갔구나. 그래. 아유, 추운데 고생했다. 다음에 또탈 일이 있으면 같이 타도록 하자고. 자, 영도, 예, 계속 카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호남식당,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도 다시 저기 북항 서일주유소. 저 주유소가 완전히 그냥 아지트가 되었죠, 아지트가. 24시에다가 이마트 24 편의점인데 8시 이후로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저기서 또 카페 아메리카노 못지않은 예, 그런 커피 머신이 있어갖고 카페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은 맛으로, 가격은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인천에서 고급유 가장 저렴한 곳이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코스가, 야, 이거 자동차가 아니라 이거 이륜차로 봐야죠, 이륜차로. 예, 이륜차로 보면, 예, 코스가 이랬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갔던 그 코스네. 예. 346km를 탔다. 예. 346km를 전날 탔어요. 예. 출발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코스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이천에서 밥 먹고, 전날 빼빼로데이였죠. 우리 푸딩님께서 또 빼빼로데이 선물로 11,111개를 쏘셔서 그거를 또, 예, 식사 전에, 예, 또 이렇게
선물을 받고 그러고 이제 원주로 넘어갔죠. 원주로 갔다가 위로 쭉 가서 여기서 이제 좀 오래 쉬고 여기서 방종을 했죠. 여기서 방종을 하고 쭉 다시 돌아온. 근데 좀 코스가 잘못됐네요. 우리는 의정부 뚫고 왔으니까 좀 더 됐을 것 같아. 예. 의정부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코스가 조금 더 나왔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부 찍고 요런 느낌으로 왔어. 그러니까 한 20km, 30km 더 더해졌으니까 아마 370km 정도 아마 네, 타고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다. 즐겁게 잘 또 마무리를 짓고 하루 쉬고 어제 그리고 방송을 켰습니다. 수요일이라서요. 오 뭐야, 신경정신과 의사가 전하는 이 증상 보이면 95% 우울증이라는데 마치 오늘의 내 모습인데. 안방에서 계속 릴스, 쇼츠, 유튜브 보다가 밥 먹고 자고 릴스, 쇼츠, 유튜브 보다가 또 자고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정말 낭비했어요. 예. 딱 내 모습 같은데 썸네일이. 내가 우울증인가? 에이, 재밌는 게 하나도 없네. 다 귀찮다. 만사가 재미없고 흥미가 없다.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은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오늘은 좀 우울했어요. 오늘은 좀 우울한 게 맞았고 다른 날은 좀 안 그래. 두 번은 두 번째 수면이랑 식사. 밥맛이 없거나 오히려 폭식을 한다거나 잠을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먹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었죠. 배달 음식. 아침에 좀 속 부대낄까봐 포케, 연어랑 새우 들어있는 거 포케, 현미밥 야무지게 먹고 그러고 바로 자빠져 잔 다음에 포케 먹으면 진짜 속이 개편해. 먹고 자도 진짜 그런 게 없어, 부대끼는 게. 그래서 일어나서 랄프가 어묵탕? 고래사 어묵, 어묵탕 끓여줘갖고 그거 좀 먹고 또 누워가지고 자빠져 자다가 아까 일어나가지고 쇼츠랑 릴스 보다가 어우 지겨워 배고프다 뭐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짜장면 먹고 탕수육 몇 개 집어먹고 그러고 바로 앉았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를 우울증이라고 한다. 우울증이 걸릴 수도가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본인이 그동안 할 수 있었고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아, 이거 능률 하락이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뭐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맞겠다. 아무튼 능률이 좀 떨어진다. 근데 이거 대부분이 우리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도 다 우울증 걸리셨나 봐요. 맞죠? 예. 거진다 우리 이야기네? 네 번째는 스트레스성 두통과 소화불량, 편두통,
나 편두통 가끔 느껴. 가끔 있어. 편두통 여기 그 관자놀이 귀 위에 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 두통이 심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엄지로 막 꾹꾹 눌러보고 막 그래.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 호르몬이 흐르는 경우. 조금만 리스크가 있는 일들도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하고, 마치 어린애가 넘어졌는데 엄살 부리고 꾀병 부리듯이 큰 리스크가 없지만 다 망한 것 같고. 근데 이건 비유가 되게 잘못됐다. 주식이 10% 떨어지면 누구나 좆되는 거 아닌가? 좆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 밖에라는 표현은 주식 좆도 안 해본 놈 같은데? 10%면 크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반추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각에 꼬리를 문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거 노래 가사 있지 않나요? 예. 밤에 잘 때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 예. 자기 전에 안 좋은 생각. 통장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지 않을까. 예. 뭐 예를 들자면, 어제 퇴근길에 조금 밟았는데 길이 막혀서 끼어들게 하고 약간 난폭운전을 했는데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까. 아, 내가 벌써 찍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뭐 그런 고민? 그런 식으로 이제 돈 잃는 거? 뭐 시험 결과 이런 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시험을 본 적이 없네? 진짜 운전면허 시험 제외하고서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한 번도 태어나서 시험에 대해서 막 긴장해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떤 시험을, 중대한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시청자들한테도 맨날 시험 봤잖아. 시청자들이 시험, 맞다. 며칠 전에 일요일 날, 제가 아는 동생 집들이 간다고 방송 킨다고 했다가, 안 킨다고 했다가, 좀 미뤘다가, 그냥 다음날 라이딩 방송으로 뵙겠다고 했는데 댓글 막 난리 난 거. 그거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예전에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댓글로 뭐 그런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요새, 요 근래, 방송에 방송에 열정이, 뭐, 별 댓글 다 달렸잖아, 그날. 그날 유독 공지 조회수가 많더라. 공지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요 근래 방송에 대해서 되게 대충 하는 듯한 느낌. 뭐, 잘 안 들어오게 된다라는 막 그런 이야기. 뭐, 열정이 죽었다. 뭐, 방송 성실하게 안 한다. 하기 싫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막 이러면서 막 댓글로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저를 이렇게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딱 그 말만 생각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가 짖는 게 아니라 개가 기찻길에서 막아갖고 시위하는 정도? 예, 거의 물려고 해. 그니까 좀 으르렁거리는 그게 되게 빈도가 잦고, 시청자를 자꾸 개에 비유하네요? 근데 사실 뭐 휴방 하루 한다고 그날이 마치 내 전부인 것 마냥, 내 스탯에, 그동안 방송 스탯에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한테는 사실 개 취급을 해도 되지 않나요? 예? 개새끼들이죠.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근데 내가 워낙 캐릭터가 좀 세고 기가 세고 하다 보니까 웬만큼 상처 주는 말이나 웬만큼 지적하는 걸로는 이 사람이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좀 더 과격한 표현, 좀 더 악랄한 표현, 좀 더 그런 집요하고 그런 이제 막 촌철살인 같은 그런 악플을 많이 달죠. 휴방 공지 같은 걸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끄떡이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 개돼지 새끼들은 두 시간 뒤면은 바로 지쳐버려요. 예. 이상한 댓글 올려놓고 그거 딱 딸깍딸깍 다 지워놓고 나니까는 또 올려, 또 지워, 또 올려, 또 지워. 한 두 시간 지나니까는 지도 지쳤는지 안 올리더라고. 흐뭇하게 예, 웃으면서 집에 돌아왔죠, 그날. 이제 뭐 그런 과격한, 예, 아직까지도 그런 과격한 그런 시청자분들이 좀 있는 반면에, 예, 이제 또 전날 진짜 너무 그 감명 깊은 쪽지가 왔어요. 예, 오늘 느꼈는데 오빠만의 스트레스와 말 못할 고충들이 있었을 텐데 바이크 같은 취미로 건전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매일같이 사람들 끌어들여서 즐거움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과 재미없으면 비난받고 재미로 후원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들이 꾸준히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팬분들이 오빠 방송에서 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의지하는 편이 있다 보니 오빠가 안 키면 표현을 좀 오빠가 강하게 강해 보여서 그런지 좀 거칠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사랑해요. 예. 이날 뭐 집들이 잘 들렸다 왔어요. 랄프랑 해가지고 잘 갔다 왔고 편했어요. 아무튼 전날에 자고 또 이렇게 다음날 라이딩 방송 잘 하고 좀 자는 잘 시간이 필요했어. 그날 방송까지 하고 그러고 밤새고 왔으면 사실상 예, 사고 나라는 거나 다름없지. 예, 좀 생각이 짧은 시청자들이 좀 많다.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지만 예전에 자기가 했던 부끄러운 일이나 상처가 됐던 말들을 생각하는 증상 중 하나다. 아, 이거는 진짜 내 흑역사나 내 아, 그때 뭔가 잘못했던 그런 판단들이나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놀거나 뭐 뭔가 있었는데 되게 좀 말이 헛나오거나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실수들 이런 거 자꾸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뭔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같은 거 예, 다들 한 번씩 있죠. 예, 자꾸 내가 했던 부끄러웠던 일이나 상처가 됐던 말들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걸 자꾸 되새기는 거 생각하는 거 아, 일도 없어. 난 이런 건 일도 없어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약간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그 사실 우울증이 좀 위험한 발언일라나? 내 생각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좀 멘탈 약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 오히려 독선주의나 그런 사람들이 안 걸려. 뻔뻔하게 사니까. 근데 멘탈 약한 거는 나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천성이나 타고나는 것들이잖아. 타고나는 기질, 특성, 천성.
이런 것들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근데 뭐 노력하면은 좀 바뀐다고 생각도 들어. 왜냐면은 뭐 자기가 부족한 거를 이렇게 좀 보완하려는 그런 의지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너 변했다라는 말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스로 내가 느끼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스스로 느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는 그럼 그 사람은 그 부분은 바뀌어. 사람이 되게 다방면으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다 공존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거고.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바뀌는 사람들도 있는 거에 나는 공감을 해. 바뀌기도 해. 뭐냐면은 내가 진짜 내 단점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 내가 너무 스스로 막 찌질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바꾸는 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극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이미 지난 일인데 내가 예전에 했던 부끄러운 일이나 상처됐던 말들 자꾸 되새기는 거. 남들은 진짜 난 진짜 이게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 이게 정말 난 큰 것 같아.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 이 생각을 하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감추고 싶어 하거든. 근데 남들은 그게 컴플렉스인지도 심지어 모르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 좀 과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자기 전에 이렇게 이불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살지는 말고 그냥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 가서 말 실수하거나 어디 가서 뭐 근데 내가 사실 말 실수했다고 느꼈는데 남들은 내가 말 실수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딱 중간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지 않고 너무 눈치 없지도 않게 딱 그 중간의 구간에서 살아가면 사실 내가 했던 대부분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나 상처 같은 경우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좀 고통받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꼭 했어야 했는데 아 뭔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 경우들이 또 있죠. 내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인생 일생일대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에 놓인 경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을까? 또 다른 분기점에서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망상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많죠. 자기 전에 밤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나리오를 막 스스로 떠올리죠. 이 분기점에 나는 어땠을까? 예. 이건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야. 나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가끔씩. 근데 이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관련 생각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20대 중반 꺾이면서부터는 다 돈이야.
20대, 30대, 40대 공통된 관심 분야는 오로지 돈이야, 오로지 돈. 맞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후회들도 전부 다 그 코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예. 맞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공감을 못 하긴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도 그냥 난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 14년 했잖아요. 이제 15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조금 일찌감치 얻게 된 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내가 600만 원 잃고 뭐 돈 좀 잃고 이런 걸로 크게 개의치 않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예.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도 여러분들이 다 비트코인 얘기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피로감 느끼고 능률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폭식하거나 오히려 안 먹거나 잠 많이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그리고 막 재미를 못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이럴 때 짜증도 자주 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독한 자기 부정에 이르게 된다. 지독한 자기 부정. 뭐야? 아니,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으로 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책을 파네? 어? 이래서 네이버 메인은 믿을 게 못 돼. 씨바. 개 같은 거. 족같네. 아니, 뭔가 썸네일이 뭔가, 아, 이게 내가 우울증일 수도 있으려나? 막 이런 것들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저 책 광고였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진짜 광고판이네, 광고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메인 화면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키면 네이버가 바로 뜨게끔 만드는, 그렇게 해온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쉽게 바뀌지 않는 습관이야. 많이 좋아져갖고 이제는 옛날에는 데스크탑 세팅이 바탕화면에 뭐 폴더별로 막 뭐 정리 막 이렇게 휴대폰 메인화면 이렇게 해놓듯이 아이콘 다 정리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습관이 바뀌잖아. 더 좋은 컴퓨터 사양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유선 마우스 쓰다가 무선 마우스 쓰게 되고, 무선 마우스를 쓰면서도 좀 더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손목에 덜 부담 주는 이런 거 없을까요? 좀 버티컬 마우스 막 이런 것까지 쓰게 되고, 예. 그러면서 다 바뀌는데, 진짜 한국인 한 70%는 절대 안 바뀌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네이버 메인인 것 같아. 인터넷 브라우저 메인창 이걸로 해놓는 거. 이거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안 바뀐 것 같아. 이거 왜 더 안 나오지? 요거 세 마리 다 선물 받았는데 더 있지 않나? 어. 차 샀을 때 다 선물 좀 지인들이 선물로 보내줬어. 그 처음에 선물 받은 게 저 파랑색 얘 한 마리, 얘 한 마리랑 얘 한 마리랑 얘 한 마리랑 이렇게 선물 받았어. 총 한 5마리 되나 얘네가?
8마리야? 동물이 많네 얘네가. 동물 아니야, 감정이에요 감정. 동물 아니야? 감정이에요 감정. 아, 커피 맛 좋다. 저는 수능에 저도 관심 없고 재방송 보는 수험생들 없을 것 같고 요즘 고등학생들이 잘 알겠어요. 예? 날씨나 보자 날씨나. 어 나도 수능인지 몰랐네. 역시 비 온 뒤에 확 추워지는구만. 가을 특. 날짜 볼 줄 아시죠? 아 날짜래. 날씨 볼 줄 아시죠? 고점 저점이에요. 월요일 날 영하 1도를 찍네요. 저점 고점 영상 7도를 찍네요. 아 이제 죽겠다. 에. 일요일 기점으로 날씨가 완전히 하한선으로 가네요. 아니다. 사실 일요일부터라고 봐야 돼. 일요일도 낮 최고 온도 12도면은 이거 뭐. 에. 방송 보시고 아마 반길의 은행나무 이제서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 수능이 물수능이지 않나요? 물수능? 애들이 좀 적어져가지고 저출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쟁이 좀 더 덜해갖고 물수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예. 아 근데 이제 이 와중에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가려면 대한민국 땅에서 무시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며 존경받고 입지 있는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누구 어디 가서 이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다 눈 동그래지고 입 떡 벌어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결국은 의사다. 결국은 의사다. 그래서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군요. 의대 가려고. 스트리머가 의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뭐 그니까 제가 스트리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사가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또 예 의사가 막 그렇게까지 부럽지는 않아. 근데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 스트리머가 둘 다 서로 부럽지가 않아. 그렇죠. 뭐 의사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의식이나 좀 이제 스트리머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허들이 높잖아요, 의사는. 그래서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숭고한 어떤 이미지도 좀 있잖아요. 의사라고 한다면 그 새하얀 가운을 입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멋있죠. 에. 아이 뭐 제가 상위 1%입니까? 저는 뭐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그 뒷방 노인네 스트리머죠. 뭘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러시나 여러분들. 예. 참네. 그래서 저는 뭐 의사도 해보려고 했었고 천문학자도 해보려고 했었고 했지만 가장 저에게 잘 맞는 거는 아마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다방면으로 좀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넘쳐가지고 뭐든 할 수 있었죠. 예. 여자가 없는 게 단점이라고요? 아니요. 여자가 없는 게 장점이죠. 저에게 있어서. 뭐 지금 500분 조금 넘게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방송에서 외로운 척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일도 외롭지 않고요. 여자친구가 지금 없는 이게 저를 오히려 완벽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외로움을 1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그냥 주접을 떠는 거지. 예.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사실은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여자가 꼭 필요한가, 여자가 꼭 내 인생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인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느꼈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 텍스트장에 좀 써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외로움이란 뭘까? 외로움이란 뭘까? 성욕이다. 예.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외로움은 성욕이에요. 예. 외로움은 성욕입니다. 솔직한 말로. 성욕이 해소가 되면 외롭지가 않아요. 예. 그냥 저만 하더라도 집에서 용두질 한번 하고 그냥 딱 진짜 개워내고 나면 애들이랑 놀고 싶어요. 남자애들이랑.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 1도 안 들고요. 여자랑 뭐 달달하게 막 뭐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꽁냥거리는 거 1도 원치 않아요. 그냥 말통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통하는 잘 어우러지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보드게임방 가서 보드게임하고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고 예 같이 바이크 타고 그러고 싶어요. 그거를 하니까 외로움이 없어요. 그걸 하니까 외로움이 없어요. 예. 저는 외로움은 성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형님. 저는 여자친구가 생겨도 여자친구랑 키스하고 뭐 스킨십 껴안거나 손잡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여자라는 생명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나와의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 챙겨주고 뭐 살가운 살톡도 주고받으면서 그런 순수한 연애 그 순수한 결정체 같은 그런 연애가 하고 싶어요. 성욕이라뇨. 외로움이 사랑을 갈구하는 이 로맨티스트에게 성욕 같은 표현 쓰지 마세요. 전 정말 여자랑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새끼들이 나중에 큰 사고를 쳐요. 이런 새끼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사회면에 나와요. 억눌려 있던 성욕이라든 그 감정이 어느새 이 압력밥솥이 터지면서 뻥 터지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곤 해요. 사람은 배설 욕구가 있습니다. 배설하고 살아야 돼요. 예, 저는 솔직한 말로 외로움은 성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혼하면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완성이 될까요? 아니요. 결혼해도 참고 살고 견디고 살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살고 본능을 억누르고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고삐가 풀려서 바람을 핍니다. 예, 바람을 펴요. 업소에 가요. 바람을 펴요. 썩은 귤상자 같은 그런 맘카페에 좀 이 불량한 맘들과 어울리면서 물들어버려요. 예.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바람 펴요. 예.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서 사랑은 빛바래집니다. 빛바랜다라는 게 뭐예요? 아주 새빨갛고 정말 울긋불긋하던 그것이 색이 다 바래져서 예, 나중에 회색이 됩니다. 회색이. 색을 잃어버려요.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그게 채 몇 년이 안 가요. 예, 결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은 사실상 성욕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물론 안 그런 정말 그 배우 최수종님 같은 그런 정말 그 남자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평생 가는 로맨티스트 그런 분들 정말 제외하고서는 지켜지기가 힘들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욕이거나 심심합니다.
사실상 성욕이거나 심심함 같아요. 심심함. 성욕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외로운 건지 내가 심심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스스로 뭐 이렇게 좀 정립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에 대해서. 예. 사실은 심심한 건데 명확하게 외로운 건지를 모르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제가 뭐 여자 얘기하거나 그럴 때 뭐 외로운 척하고 뭐 연애하고 싶다고 하면서 좆지랄 떠겠지만, 사실 그건 지랄발광이지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정서적으로는 그런 결핍이 일도 없습니다. 여자에 대한.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얼마 없을 때 사실 오늘 좀 이실직고 해봅니다. 예. 별로 그냥 그런 달달한 연애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내 성향이 그런가 봅니다. 달달한 그런 연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디 뭐 데이트하고 놀러 가고. 예. 네. 그냥 예. 그러면 좋은, 아니 그냥 여자라는 게 없어요. 요즘은 제 삶에 여자라는 게 들어와 있질 않아요. 김채원 정도면 당연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예. 김채원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라면 예,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여자가 사실 이제 나타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눈이 너무 높다고? 예. 장난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를 한번 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 오늘 먹방은 안 하겠어요. 왜냐 먹방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방송인 거라서. 오프닝하고 영도 타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하는 무물보 시간. 예. 장안의 화제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 지금 저 약간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 풀영상에 무물보 영상이 올라갔는데, 무물보라는 컨텐츠가 인셀남들, 소위 도태남들, 예, 개백수들, 밥벌어지들, 예, 인방충 밥벌어지 무능한 무능 무쓸모 이대남 개쓰레기
이런 정말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 자존감 높이는 컨텐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비열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방송 보며 진로 상담하는 구제불능 M생, 예, 이런 인생 십창난 사람들, 본인이 훨씬 우월한 인생임을 느끼며 자존감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예, 굉장히 또 비열하게 또 이렇게 컨텐츠에, 예, 컨텐츠에 대해서 저렇게 좀 비열하게 댓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 무물보라는 컨텐츠에 그 사실 의도는 그냥 말 그대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 왜곡을 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저를 나쁜 사람을 못 만들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아니 진짜로 저 착한 사람이에요. 예? 착한 거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예. 다만 현실적일 뿐이지. 아무튼 무물보 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예. 착한데 가끔씩 무례한 뚱뚱보 형. 아니죠. 만무례하죠. 무례한 게 아니라 좀 제가 좀 싫어하는 부류들을 보면은 좀 거부감을 좀 강하게 표출하는 편이죠. 보통은 그냥 무시하는데 저는 이제 극딜을 박아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존감을 깨 부셔버리죠. 저 일단 뻔뻔한 사람, 무능한 사람,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 이런 걸 좀 싫어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뻔뻔하고 주제 파악 못하고, 예, 그런 사람. 딱 차승원 아저씨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 도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도 없으면은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고,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영웅도. 저기분이다. 너무 좋아요. 킥도 좀 부탁해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이쁘진 어머님 감사합니다. 백이 고맙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못하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능력 없고 열정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눈치도 없는 진짜 이렇게 꽉 막힌 타입. 예. 그런 사람들 좀 제가 좀 싫어하죠.
근데 혼준이는 아, 오늘 담배를 한 대도 안 폈네. 밖에 돌아다닐 땐 담배 한 장하고 피는데 진짜.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이틀 내내. 에. 어제는 천안 갔다 왔거든요, 바이크 타고. 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타고 있습니다. 세차도 좀 하고, 네, 담배를 한 대 싹 피고 그러고 좀, 예, 방송 순서를 방송 화면에 좀 이렇게 기입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들. 예, 영도는 계속 좀 카운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건 윤건모님 아니에요? 죽었네요. 예. 담배 많이 안 폈다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요. 형아 망했어? 뭐가 망해요? 뭐가 망해? 이를 탁탁 치면은 아 청자수? 왜 청자수가 너무 적어요? 어차피 뭐 컨텐츠 하고 그러면 이제 초반에 좀 사람이 뭐 많이 없나? 원래 재방송은 좀 천천히 차요. 몇 년 전이랑 그대로시네. 살만 좀 찌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 이렇게 저 탁탁 치는 이유는 담배가 딱딱해져요. 예. 아, 나도 진짜 살면서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정말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그 날만을 위해서 뭔가 정말 그 탑을 쌓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디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오디션이랑 시험이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예. 오디션은 뭐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꾸준히 뭐 공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고 이 예체능이랑 조금 그런 과목별로 이렇게 치는 그 시험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뭐 일단 시험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나는 오디션 보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떨어져도 막 낙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SM 빼고 다 붙었죠? 연락들이 다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YG는 아예 오디션 자체가 없었고요. YG는 딱 그 캐스팅하는 쪽이었고 뭐 공개적으로 오디션 하던 거는 가요제 계열들 그리고 자그마한 그런 규모의 오디션들 축제들 이런 데서 제가 상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로 조금 이제 생계를 이어가곤 했죠. 20대 초반에. 예. SM은요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좀 내가 좀 꺼려지는 것들이 많더라고. 카메라 테스트하고 막 춤추고 그러더라고. 옛날이지 그런 건 다. 가수가 됐을 때 내 인생의 분기점 어땠을까? 그려지질 않는다. 그려지질 않는다는 거는 내가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잘 되기 힘드니까. 진짜 정말 그 신인 가수가 발라드 계열로 해가지고 잘 되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한 진짜 5년에서 8년 정도는 묵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수라는 그 직업도 곡 하나를 계속 부르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 가수의 삶은. 내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 BJ도 잘 되기 존나 힘들다고. BJ라는 표현보다는 스트리머라는 표현을 좀 써주세요. 예, 이제 글로벌 스탠드화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BJ는 사라졌습니다. 스트리머라고 해주시죠. 예. 예상했어요. 숲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플랫폼 이름 자체를 바꿨어도 뭐 크게 바뀌는 건 없다. 쇼츠 최대 몇 시간 봤냐? 지금 몸을 보 시간인가요?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제가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 가지고 인상 찌푸리면서 시덥잖은 예, 시시콜콜한 그런 넋두리 같은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닥달했겠지만 제가 오늘은 뭐 기분이 그렇게 막 안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다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최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쇼폼 컨텐츠를 본 시간은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10시간이 반나절이 지났더라고요. 누워가지고 계속 넘기면서 새우잠 자듯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다. 예, 미친놈 마냥. 오늘 하루를 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우울하다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낸 거에 있어서는 그냥 시간이 방송할 시간이 어느덧 방송할 시간이네. 근데 방송하기 전에 내가 뭘 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나한테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렷한 어떤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게 꼭 뭔가 인생의 갈피를 잃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물론 목표 있죠. 하루의 목표 별풍선 많이 받기 최대한 최대한 많이 받기 그게 이제 내 하루하루의 어떤 그 방송할 적의 어떤 제 방송 실적 같은 느낌이고 그것도 채우고 또 그 방송하는 시간 동안 내가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해요. 네 오늘 하루 방송을 하는데 뭐 인상 찌푸려지고 욕짓거리하고 그런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게 좀 중요하죠. 그런 거라서 드디어 깨달았구나. 항상 깨달은 상태였죠. 제가 그거를 몰랐으면은 방송을 계속 쉬었겠죠. 근데 뭐 휴방 갔다가 여러분들이 개지랄 해도 결국은 방송 계속 키고 있잖아요. 예? 그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일요일 날 그 휴방하고 어쨌건 월요일 날 쉬는 날이지만 일요일 날 휴방한 것에 대해서 월요일 날 좀 야방하면서 야방으로 좀 색다른 그림으로 좀 채워 넣겠다 해가지고 월요일 날 야방하고 그러고 화요일 날 하루 쉬고 바짝 쉬고 수요일 날 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할 건 하고 있다. 할 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좀 휴방 때문에 아우성이 좀 잦은 사람들은 그날 편하게 이제 진짜 보고 싶었는데 못 보는 거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자극시키려고 온갖 그 비열한 표현들 써가면서 저를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안 바뀌죠 그런 걸로. 예. 좀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사람은.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 오늘 자잘한 질문들 제가 다 받아서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뭐 더 하시죠. 예, 뭐 저 뭐 궁금한 거 좀 더 물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웃으면서 그냥 편하게 대답해드릴게요. 어떤 날은 그냥 아 좀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좀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 예, 좀 사사로운 얘기 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항상 여러분들 질문을 그냥 제가 안 받는데 오늘은 편하게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내일 휴방할 건가요? 내일 휴방 안 해요. 와 질문 개 많네. 위고비를 맞으실 생각 있나요? 조금 많이 이렇게 그 보급화가 더 되면은 나중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쇼츠보다 기분 더러워질 때가 어떤 쇼츠인지 그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보는데 진짜 저 패고 싶은 애가 패션 관련 컨텐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아 씨발 계속 나오니까 열받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봤어요.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너무 많아. 이제 어리숙한 사람들 질문 받는 타임 역해 맛빵 안 합니다. 최근에 섹스 언제 해보셨나요? 최근에 이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안 받겠습니다. 예, 최근 섹스는 예.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 지금 제일 고점, 전고점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안 할 건가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사람은 그냥 결국은 땀 흘려서 버는 돈만큼,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만큼 가치 있는 돈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적으로는 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롤 티어, 롤 관둔 지 좀 돼갖고 롤은 별로 관심 없고, 지금 각 잡고 하면은 뭐 플랫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롤 제가 각 잡고 한 일주일만 빡세게 하면은 플랫 그냥 가죠. 아니 제가 트패만 잡으면은 무조건 필승이라서 또 또 무슨 질문 있었어요? 진지하게 랄프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제가 이기고요. 가지고 놀고요. 예, 저런 말라깽이 비실이 대벌레는 예, 제 카프킥 한 방으로 발목까지 부서뜨린 다음에 바로 파운딩 꼽은 다음에 예, 네이키드 초크 한번 걸면 목뼈 부러뜨릴 수 있고요. 예, 다음 뒤에서 만나는 여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뒤에서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바이크를 못 타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방송 외적으로는 뭐 항상 바이크 타고 취미 즐기고 그리고 노느라 바쁘지, 요즘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주변에 주변인들 같이 이렇게 모아서 보드게임방 가고 뭐 바이크 타고 뭐 그거 그리고 뭐 점심 같이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 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쇼츠 이야기 했고, 해외여행은 이제 오늘 그 계획을 다 짜갖고 랄프가 지금 비행기표랑 다 예약했습니다. 숙소까지 했고, 숙소까지 전부 했고요. 이제 어머니랑 조율해가지고 네. 혹시 뭐 이 중에서 하시고 싶은 거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이거 뭐 저 어머니랑 해외여행이 올해 한 번만 더 갔다 오려고요. 그러니까 해외 내가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같이 이 좋고 즐거움과 내 눈에 담기는 이색적인 풍경과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땅 말고 어디 다른 곳에 발을 들여놓는 이거 자체, 여행이라는 즐거움 그 자체에 대해서 느껴보니까, 이거를 내 주변에 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하고 싶어서 같이 좀 어머니와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12월 달에 갔다 올 것 같고요. 그 여행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또 무슨 얘기? 예. 건강검진도 지금 하고 싶은데, 뭐 오랫동안 제가 항상 설사하고 물똥 싸고 그랬는데, 이제 좀 고체 같은 고체 성질의 이런 똥을 이제 좀 관리 아닌 관리를 하고, 라면도 끊고 좀 밀가루 이런 거 좀 끊고 건강에 좋은 것들 위주로 좀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나서부터, 예, 제대로 된 변을 싸고, 또 막 이 역류성 식도염에 힘들어 하거나 그런 일도 별로 없고, 막 얼굴이 띵띵 붓고 이런 일상이 좀 많이 좀 편해지고 그래가지고, 건강검진도 이제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원래는 건강검진 하면은 뭐라도 하나 나올 것 같아갖고 무서웠는데, 건강검진 이제 받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사정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지금 저의 전 재산을 몰라요. 제 재산의 규모를 모르는데, 뭐 올해 제가 재산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연말이에요. 연말 내가 올해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은 얼마이며
나의 지금 자산에 내 자산이 어느 정도 불었고 전년도 대비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올해 말에 또 한번 이제 뭐 정산을 해볼 거예요. 자산 정산 예, 한번 해보고 좀 더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생기겠죠. 방송을 언제까지 해야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많아 질문이 아씨 그리고 목표 그리고 최근 딸이 언제 쳤나요? 그거 대답 안 해드리고요. 3일 굶기 vs 3일 안 자기. 3일 굶기. 예, 진짜. 잠을 통제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더 괴로워. 고혈압 없어요. 혈압 정상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또 뭐 있냐. 아우. 예. 또. 잠깐만요. 궁금한 게 참 많으신. 한 달 굶기 vs 한 달 금연. 한 달 금연.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 굶으면 죽어요, 사람이. 현 시점 걸그룹 3대장. 걸그룹 3대장. 카리나, 김채원, 그리고 로제, 예, 세 명인 것 같습니다. 하루 두 끼 내지 세 끼 먹고요. 바이크 입문하고 싶은데 타면 죽나요? 뭐 사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지. 타면 재밌죠. 왜 죽어요? 근데 이제 집중력 떨어지는 사람들 운전할 때 집중력 떨어지고 머릿속에 헛생각하고 있고 좀 약간 그런 기질 있는 사람들은 안 타시는 게 좋아요. 집중 못하는 찰나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아 존나 많다. 뭐야 이거.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받으셨나요? 빼빼로 못 받았어요. 빼빼로 못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제 팬을 자처하는 뭐 학고 역캠이 집에서 뭐 만들어갖고 빼빼로 데이 때 뭐 먹으라고 집에다 뭐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빼빼로는 아니에요. 예. 근데 맛대가리 없어갖고 한 세 개 먹고 그냥 유기했습니다. 예. DM으로 뭐 그 뭐 뭐냐 그 크루 뭐 이런 거 할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는 좋으니까 써달라고 그러는데 읽고 씹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일루미나티 회의 참석하셨나요? 예. 내년에 큰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더라고요. 싹센다의 효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바이크 사고 난 적 있죠. 바이크 사고 난 적 있는데 스스로 난 사고지 뭐 차량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꿍 정도. 예. 다리에 상처가 많아요. 꿍 많이 해갖고.
그리고 번호 따여본 적은 없습니다. 있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번호 따여본 게 그냥 예의상 번호를 물어본 것 같은 느낌. 예, 따였는데 그 따인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없어요. 예, 연락이 온 적이 없다. 그리고 또 길어 씨. 하루에 최대 섹스 몇 번 가능하신가요? 아르기닌 먹은 상태에서 한 7시간 지나면 그래도 하루에 3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아르기닌 빨이 좀 전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벗어날 생각 없습니다. 예. 아, 이거 채팅창 위치 멋대로 움직이냐, 이거? 한번 위로 올려서 보면은 고정이 돼버리더라고요. 해외 비행기 탈 때 제일 싫은 빌런이 뭔가요? 애기요. 쳐우는 애기. 예. 그리고 그 아기를 방치하는 개 같은 부모들 싫어해요. 예. 조카들이랑은 뭐 누나랑 제가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 그냥 안 할게요. 질문 너무 많다. 짜증난다. 하지마. 안 해. 이거 마우스 스크롤 내리다가 자꾸 다른 쪽으로 채팅창이 옮겨져 갖고 못 하겠어요. 예. 자상하기가 힘드네. 한번 좀 받아줘 보려 그랬더니 역시 저는 시청자들을 휘어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저는 착한 사람처럼 방송하기가 힘드네요. 이 씨발놈들아. 채팅창에 C4 설치 마렵네. 예. 소라는 별풍선 안 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네. 이 새끼들 귀엽게. 이래지려나.